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반찬 가자. 배고파. 심심해. 누가 얘 좀 데려가. 씻고 싶어. 배고파. 좋아요 슈퍼강이. 바쁘다 바빠 슈퍼강이. 바쁘다 바빠 슈퍼강이. 어디든지 달려간다 슈퍼강이 출고. 오늘은 어디서 날 부른 거지? 뭐? 저기다! 야! 오늘은 어떤 친구를 도와줄까? 응? 응? 이게 무슨 소리지? 응? 뭐야? 아니, 반가워. 매. 아유, 깜짝이야. 사냥 친구들이잖아. 응? 근데 오늘은 어떤 걸 도와줄까? 우리 좀 밖으로 꺼내줘. 나가고 싶다고. 맞아 맞아. 밖으로 내보내줘. 뭐? 뭐라고? 너희들이 나간다고? 안 돼. 절대 그럴 수 없어. 강이 뭐 도와줄 거 있나? 어? 안녕하세요. 아 그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왔는데 자꾸 나간대요. 어, 얘들 나갈 시간 됐어. 그래? 얘들이 나가서 도망가면 어떡해요? 왜 도망가? 여기서 우리 양들은 방목에 키워서 괜찮아. 아. 방목이란 동물을 우리 밖에 풀어놓고 기르는 거예요. 동물이 싱싱한 풀을 먹으며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답니다. 오늘은 사냥들이랑 뛰어다닐 일이 많겠군. 좋았어, 변신! 오늘도 힘찬 하루를 보내볼까? 강이 잘 부탁해. 얘들아 어서 와. 사냥들을 방목할 시간. 사냥들이 차례차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리 오세요. 천천히. 오, 뛰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줄 맞춰서 조심조심. 아, 산책 간다. 나도 얼른 나갈래. 가자 산으로. 이리 오세요. 떠보자고 강이. 이렇게 밖으로 나온 사냥들은 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풀을 뜯어 먹거나 쉬는 시간을 가진답니다. 우와! 사냥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갔어요. 같이 가, 사냥들아. 아이차. 아이고, 사냥들이 엄청 위로 올라갔네. 내가 오늘 사냥들이 친해지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지. 짜잔. 자, 이렇게 하면 사냥들이랑 친해질 수 있겠지? 빨리 올라가 봐야겠다. 매! 매! 양으로 변신한 강이를 사냥들도 좋아할까요? 안녕! 얘들아, 안녕. 나는 강이 사냥. 매! 매! 새로운 사냥 친구인가? 우리랑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반가워, 친구야. 메. 사냥들아, 반가워. 어? 근데 나랑 좀 생김새가 다른데? 내가 쓴 모자는 털도 복실복실하고, 근데 사냥 친구들은 털이 또 복실복실하지 않네? 뭐지? 이상하네? 내가 알던 양이랑 왜 다르게 생겼지? 강이에게 특별히 우리의 비밀을 알려주지. 사실 우리는 양이 아니라 염소라고. 야, 양이 아니라 염소였다고? 내 이름은 유산양. 하지만 나는 양이 아니라 젖을 짜는 염소야. 양은 몸이 통통하고 턱수염이 없고 꼬리도 아래로 쳐져 있지만, 염소인 나는 날씬하고 턱수염도 길고 꼬리도 바짝 서 있다고. 이제 내가 양이 아닌 염소라는 걸 알겠지? 매. 이름만 유산양이지. 너희들은 사실 염소였구나. 하긴 양에는 없는 수염이나 있네. 어때? 내 수염 멋지지? 매. 어? 그러고 보니까 사람 눈은 이렇게 동그란데 왜 사냥 친구들의 눈은 길쭉하게 네모났지?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생긴 눈은 동그란 눈보다 주변을 더 넓게 많이 볼 수 있어. 너희한테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우리한텐 더 널찍하게 보여. 그래서 위험한 일이 생겨도 빨리 보고 도망갈 수 있지. 에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너네들이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짠, 여기 있다. 먹이 먹어봐라. 이것도 보이지? 아, 뭐가 보였는데? 짜잔. 아, 풀이다. 당근에 찾았어. 많이 먹어. 반가워. 맛있어. 강이가 주는 풀을 맛있게 먹는 사냥들. 배부르게 먹고 즐겁게 뛰어놀아라. 네. 사냥들이랑 놀아주기 정말 힘드네. 응? 근데 이건 무슨 냄새지? 응? 어? 어? 이게 뭐야? 전부 사냥들의 응가잖아. 냄새의 정체는 바로 우리 안에 가득한 사냥 응가. 사냥들이 돌아왔을 때 좀 쾌적했으면 좋겠는데 어떡하지? 좋았어. 그렇다면 강이 내지. 어? 좋았어. 이걸로 응가를 빨리 치워주는 거야. 으이짜. 사냥 응가로 가득했던 우리가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휴, 다 치웠다. 이제 사냥들이 들어오면 편안하게 쉴 수 있겠지. 날씨도 좋고 풍경도 좋고 사냥 친구들도 열심히 뛰어놀고.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양순아, 양순아. 응? 어디 갔나 이놈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양순아. 어? 사장님. 어.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양순이가 응? 안 보이네. 어? 양순이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큰일이야. 해지기 전에 찾아야 되는데. 네? 양순이가 사라졌다고요? 양순아. 갑자기 사라져버린 양순이. 강이를 찾는 울음소리의 정체는? 강이는 오늘도 바쁘다 바빠.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바쁘다 바빠 슈퍼 강이 지난 이야기. 목장에서 사냥을 돌보던 강이. 어? 그런데 신나게 놀던 양순이가 사라졌어요. 바쁘다 바빠 슈퍼 강이. 바쁘다 바빠 슈퍼 강이. 어디든지 달려간다 슈퍼 강이 출고. 양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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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니? 양순아! 아이 참. 양순이 못 찾았지? 어? 사장님! 어. 양순이가 안 보여요. 그래, 지금 양순이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다고요? 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두 가지? 네. 첫째, 바람. 바람. 그다음에 그늘. 바람과 그늘? 유산양은 시원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바람이 잘 불고 그늘진 곳에서 쉬어요. 양순이도 지금 그런 곳에서 쉬고 있겠죠? 좋아서 첫 번째 방법, 바람! 바람은? 자, 어, 좋았어! 바람은 이쪽이니까 이쪽에 있을 거야! 양순아!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출동! 양순아! 조금만 기다려! 강이가 간다! 어? 바람의 방향은 분명히 이쪽이었어! 그렇다면 그들을 한번 찾아보자! 어디 보자, 어디 있나? 어? 저거 분명히 양순이? 양순아! 어? 양순이가 여기 있었구나. 어디 갔었어? 한참 찾았잖아. 찾아서 다행이야. 혼자 잘 쉬고 있었는데. 어? 또 어디 가? 나랑 같이 가. 이리 와, 친구야. 또 어디 가냐고. 휴, 힘
힘들다. 그래도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 사냥들이 쉽게 쉴 수 있겠지. 근데 이건 무슨 소리지? 강이를 부르는 울음소리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으이짜. 여기는 어디지? 뭐야? 아기 사냥들이잖아. 안녕. 우와, 귀여운 아기 사냥들이에요. 그런데 아기 사냥들이 다들 울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지? 어디 보자. 얘들아, 안녕. 아기 사냥들이 울 때는 그렇다면 까꿍. 까꿍. 이상하다. 계속 울고 있네. 아니, 눈을 보니까 초롱초롱한 거 보니까 졸린 거 같진 않고. 응? 냄새도 안 나는데? 온 것도 아니야. 도대체 왜 우는 거지? 강이야, 배고픈 거지. 에? 배고프다고요? 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자, 이리 와. 먹자. 잘 먹는다. 배고픈 아기 사냥들에게 엄마 사냥의 젖을 먹여줘요. 네. 자, 먹자. 아유, 잘 먹는다. 사장님, 그러면 우리 이 친구들은 지금 태어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얘들은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이요? 우와, 엄청 많이 컸구나, 일주일이면. 우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사냥들이에요. 이렇게 맘마를 많이 먹어야 엄마 아빠처럼 쑥쑥 자란다고요. 아, 맛있어. 냠냠냠. 냠냠냠. 아, 그렇구나. 많이 먹어. 그래야 튼튼해지지. 쩝쩝쩝쩝쩝쩝쩝. 많이 먹고 튼튼해질게요. 네. 강이, 이리 와요. 사장님. 우와. 이게 다 뭐예요? 맛있는 음식들이 한상 가득. 그동안 고생 많이 해서. 네네네. 이렇게 좀 준비 좀 해봤어요. 이게 다 사냥 젖으로 만든 거래요. 맛있겠다. 사냥들아, 고마워. 맛있게 냠냠해요, 강이. 그러면 강이는 먼저 짠! 사냥류부터 한번 먹어봐야지. 우와! 엄청 고소하고 달아요! 좀 더 건강한 기분이에요. 사냥 젖으로 만든 치즈부터 요거트까지 냠냠! 사냥들이 뛰어다니는 산, 그리고 먹는 맑은 물, 신선한 공기, 모든 게 다 느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사냥류로 만든 음식을 먹으니까 나의 슈퍼파워가 돌아오는 것 같아! 슈퍼! 얘들아,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걸 먹었더니 입이 불끈불끈 솟는데? 그럼 빨리 우리랑 놀아주세요. 맞아, 같이 놀아요. 그럼 우리 신나게 놀아볼까? 예, 이리 와. 너희들은 뭘 먹고 이렇게 힘이 좋은 거야? 우린 엄마 젖밖에 안 먹었는데. 벌써 지친 거예요, 강이? 네. 나도 똑같은 걸 먹었는데. 좋았어. 슈퍼파워 가자. 내가 간다. 아기 사냥들과 놀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이제 모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얘들아, 집에 갈 시간이야. 어서 와. 이리 와.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다들 돌아가자. 가자, 가자. 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사냥들 모두 줄을 맞춰서 차례차례 집으로 향해요.
이렇게 하고 닫으면 자 마지막 사냥까지 끝. 오늘도 사냥목장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너무 뿌듯한데. 휴. 강이 덕분에 오늘 정말 편안하고 즐거웠어. 맞아 맞아, 강이가 최고. 나도 귀여운 너희들과 시간을 보내서 너무 즐거웠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이 강이를 불러달라고. 맞아요 슈퍼강이. 어디선가 또 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좋았어, 그럼 슈퍼강이 출발. 예. 오늘 사냥 돌보기도 대성공. 강이는 오늘도 바쁘다 바빠.